오늘의 영상 포인트. 오늘 김계정 부부는 욕구 불만 테스트를 하는데 오늘 이 부부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다. 성격이 개안 좋대잖아요. 아니죠. 당신이 욕구를 못 채워주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죠. 역시나 엄청 싸운다. 그럼 즐거워. 빠빠빠빠. 오케이.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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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 고모, 고모, 이모, 고모. 고모 없으세요? 자, 오늘. 야. 아, 오늘 김계정. 야. 오늘 김계정 부부는 욕구 불만 테스트를 하는데 뭐 이게 정확하진 않을 거지만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녹화 켰거든요. 모쪼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좁은 시간에 갇히게 되는. 잘 읽어주실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성향으로 알아보는 나의 욕구 불만 정도. 엘리베이터 성향은 뭐야? 그쪽 먼저 하세요. 좋아요. 내가 읽어줄 테니까 선택하세요. 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에는 아무도 없다. 당신은 엘리베이터 어디에 서겠는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어디 서겠느냐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면 되죠? 네, 본인이 보통 편한 곳 바로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할래? No. 아니 아니지. 왜? 결과 보기잖아. 결과 보기. 혼자 다 해야 하는 거야. 분해 테스트가 아니고 욕구 불만 테스트입니다. 네네. 인지해 주시고요. 안쪽 모서리, 문 바로 앞, 좌우 벽, 정가운데, 안쪽 벽 앞. 자, 들어가면 당연히 몇 층 가겠습니다. 딱 누르죠. 그럼 문 바로 앞. 문 바로 앞? 응. Hey, what happened? 응? 그쵸? 에? 이거 하나야? 짜증나는 상태. 그렇다고요. 당신은 욕구 불만이 많아서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수시로 맞네. 화를 내거나 급변하는 성격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진 않나요? 이런 성격이 개나쁜 거 아니에요? 내 욕구 불만을 채워달라고요. 욕구 불만이 그러니까 본인이 성격이 개 안 좋대잖아요. 아니죠. 당신이 욕구를 못 채워주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죠. 무슨 욕구예요? 이건 욕정 테스트가 아니고 욕구 불만이에요. 그래, 내 욕구. 수시로 화를 내거나 급변하는 성격 때문에 곤란한 적이 야, 있진 않나요? 짜증은 네가 났잖아 지금. 계속해서 화를 낸다면 네. 간단한 문제도 커질 수 있으니 편하게 네. 먹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 당신 해봐요 이제. 오케이. 너 뭐 그러는지 봐라 이제. 자,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보통 버튼 누르는 데가 두 곳 있잖아요. 네. 좌측에는 이제 중단부에, 우측에는 세로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에 세로로 있는 버튼 누르는 걸 좋아합니다. 오른쪽에 버튼 누르고 거울을 보죠 항상. 머리가 얼마나 빠졌나. 오른쪽 구석 모서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 안쪽 모서리지 이거는? 굉장히 막 성격이 날카로우시네요 막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아. Nope. 욕구 불만은 그다지 없다. 욕구를 잘 채워서 없는 게 아니라 자제력이 강한 유형이고 참았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폭발시키는 경우도 Nope. 없습니다. 방금 폭발을 하셨어. 아, 나 이게 몇 개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있는 게 레전드네. 나 이거 길 줄 알고 녹화 킨 건데. 옆에 하나 또 봅시다. 이거 핫한 테스트 트렌드를 따라갑시다. 이거 첫 번째 거 그냥 해보자. 이상형 알아보기. 닥터 스트레인지의 4천만 개의 미래를 보는 것 중에 방금 이거를 하면은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는 미래를 내가 보고 말았어. 갑시다 갑시다. 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당신의 이상형 알아보기. 당신의 생활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내 마음속에 숨은 이상형에 대한 심리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나? 축제, 행사,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관심 있는 행사는 꼭 찾아다니면서 본다. 찾아다니지는 않지만 종종 보는 편이다. 별로 관심 없다. 누가 보러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편이다. 누가 보러 가져가면 따라가는 편이다. 아, 자기주관이 굉장히 없는. 어, 그냥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뭐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따라가는데 재미없으면은 아니지 아니지 갑자기 화내는 그런 편인 아, 거죠? 그딴 식으로 뭐라 가지 마시고요. 보러 가자 했는데 만약에 재밌어 보인다 하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가서 재미없으면 아까 거기 나온 것처럼 와! 늦은 밤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려는데 저 멀리 사람 형상의 실루엣이 서있다. 다른 길로 간다. 그냥 계속 간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간다. 뛰어간다 없나요? 너가 뛰어오면 그 사람이 무서워하잖아. 막 봐. 그냥 계속 간다. 그냥 계속 간다. 가다 뛰어간다. 당신은 동성 친구가 맞나요? 이성 친구가 맞나요? 동성 친구, 이성 친구 반반. 없습니다가 없네. 저는 동성 친구가 더 많죠. 좋아. 스포츠 경기를 하나 보아야 한다면 축구, 야구, 테니스, 골프. 여기서 반대로 제가 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보는 못 맞히기만 해봐. 축구 말고 야구 알아? 모르지.
TV를 보는 중간에 광고가 나올 때 당신은 일단 다른 채널로 돌린다. 그냥 놔둔다. 잠시 핸드폰을 본다. 이거는 사실 요즘 사람이면은 뭐 거기 누르시고 그냥 놔둔다죠. 아니죠. 아 나는 시간 막 생기다가 핸드폰 막 보고 그런 거 되게. 아 그럼 그냥 놔두고 광고를 보나요? 완전 할아버지 같네요. 혹시 방금 이 장소가 노인정이었고 옆에 어르신들 계시면은 잘 보래. 당신 지금 3시간 동안 지금 이야기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이 불금이라면 당신이 친구들과 하고 싶은 일은 시끄럽고 시끄럽고 신나는 술집 가기 없나요? 근데 술집이 없네. 그렇지. 공감하시나 봐요. 그래도 이건 일단 이상형 알아보이잖아. 내가 부부라는 그런 게 안 깔려 있어야 되니까. 에이. 당연히 시끄럽고 신나는 클럽 가기 아닐까요? 반응 좀 좋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가야지. 책을 사러 서점에 갔는데 찾는 책이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서점을 나온다. 다른 책을 구경하다 나온다. 다른 책을 산다. 전문에게 찾는 책을 주문해두고 온다. 서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서점을 나온다. 나온다? 약간은 서툴고 어설픈 모습에 끌리는 타입. 뭐야 이게? 바보 좋아한다는 건가? 옆에 있죠. 당신은 손 한번 잡을 때의 떨림, 애교스럽고 순진한 모습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애교 한번 부려봐. 아! 아! 오빠! 아! 오빠! 어우, 잔망스러워. 자, 이거 사과. 그냥 안 읽고 그냥 쓱쓱 선택할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나요? 누가 보러 가자고 해도 안 따라가죠? 내가 보러 가자 해도 안 따라가죠? 할 수 없죠? 당신 동성 친구가 맞나? 이성 친구가 압도적인 동성 친구가 맞죠. 이성 친구는 제로죠. 나 여자랑 카톡한 적 진짜 10년 전 진짜 10년 전이더라고. 그때는... 최근에 있다. 최근에 술 먹으러 나갔을 때 네 연락 안 돼가지고 친구한테 카톡 술집 사장님한테도 전화했다며. 술집 사장님 여자분이셨어? 나도 no. 동성 친구 맞네. TV를 보는 중간에 광고가 나올 때 당신은 You what? 다 선택했잖아. 핸드폰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가장 처음 할 일은? 난 이거는 카톡 같은 거 먼저 설치하거든. 설명서를 정도는 아니고 첫장을 봐. 두께를 보고 포기하지. 난 케이스 일단 아저씨 케이스 쓰고 있잖아 이거 지금. 맞지, 맞지. 보호 필름은 나 이거 똑같아. 나 지금 이거 2년 동안 쓰고 있어 필름. 끝에 지금 깨졌는데. 그게 깨진 거냐? 얘는 어떻게 그렇게 잘 깨지냐? 일주일에 하나씩 받고. 이게 정상이야? 쟤 뭐 던지니? 약간... 너 옛날에 그 핸드폰 같은 거 막 엄마한테 막 아니 장모님이구나 사달라고 집어 던지고 그랬지 본래. 난 그랬는데 아 롤리팝 2를 학교 4층 옥상에서 던졌거든. 반쪽알이 났는데 번호가 눌려. 번호가 눌리고 전화가 돼. 그 반만 열고 막 이렇게 받고 막 이러지 않았어? 아, 반만 열고가 아니고 반이 없어졌다니까. 밑주둥이만 남았는데 통화가 돼. 전화가 와. 진동은 오는데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 몰라. 오늘이 불금이라면 당신이 친구들과 하고 싶은 일은 시끄럽고 신나는 클럽까지 절대 안 가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집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책을 사러 서점에 갔는데 찾는 책이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서점을 나온다. 깔끔. 뭐야? 약간은 서툴고 어설픈 모습. 아닌데? 나 그냥 예뻐가지고 끌렸는데? 뭐야? 이럴 때 때려보지 언제 때려봐. 터졌어. 나이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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